예선 두 번째 경기는 프로미스 나인데 드림캐쳐의 대결인데요. 성장세가 뚜렷한 유망주 그룹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. 자, 프로미스 나인은 새롬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드림캐쳐는 시현 선수입니다. 예. 시현 대 새롬인데요. 자, 새롬 선수가 승부본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. 네, 시현 선수는 밧다리 기술과 밀어치기를 자주 구사했다. 네. 막상막하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첫 대결. 자세 좋은데요. 자, 땡기고 자, 있어요. 새롬이 땡기죠. 네. 아, 들렸는데요. 자, 걔 돕니다. 자, 돌아요. 그렇죠. 과연. 넘어지러 깼는데요. 그렇죠. 다른 방향으로 돌아야 풀리거든요. 밀어치기, 밀어치기. 예, 한 바퀴로 한 방향으로 지금 열 바퀴를 돌았어요. 이 정도 되면 둘이 합의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. 그렇죠. 머리가 어지럽기 때문에. 네. 하나요. 아, 밀었어요. 넘어갔어요. 밀었어요. 제가 태어나서 본 씨름 경기 중에 가장 많이 돌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맞습니다. 이렇게 많이 도는 게 팽이도 아니고 말이죠. 마지막에 어지러웠거든요. 어지러운 틈을 타서 새롬이 다리가 풀렸어요. 아~ 예. 네. 지금 시현 선수는 한 바퀴 더 돌려 버렸거든요. 자, 두 번째 대결은 가장 큰 키의 이세영 선수고요. 지구력이 좋은 지우. 이채영 선수 응원단이 많이 왔어요. 네. 장신이면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채영 선수 밀어치기와 이런 큰 키를 이용한 기술이 좋은데요. 네네. 네, 큰 선수가 그만큼 이제 아래쪽 중심이 약합니다. 이제 지우 선수는 또 이 마라톤을 해가지고 다리 기술이 굉장히 튼튼합니다. 마라톤을 했어요, 지우 선수가. 네네. 마라톤의 이 근력과 근성, 지구력은 따라올 수가 없죠. 그렇죠. 네. 아, 지금 또 도는데. 아, 도나요? 아, 지금 또 도는데. 아, 도나요? 지우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바로 넘기면 넘어뜨리네요. 네, 네. 이 다리의 튼튼함을 이용해서 네,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 굉장히 좋죠. 근데 이채영 선수는 본인의 큰 키를 활용을 못했네요. 네, 너무 중심을 꾹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. 네. 쫙 숙인 상태에서 펴야 되는데 그만큼 힘의 전달이 안 된다는 뜻이죠. 자, 그럼 이렇게 되면 1승씩 네. 가져가는 겁니다. 1대1이죠. 1대1입니다. 재밌네요. 다음 경기죠. 가영 선수. 네. 송하영 선수는 악발이라네요. 별명이 악발이. 163에 팀 내에서 좀 작은 핀데도 지면은 굉장히 화를 내요. 아, 그래요? 네네. 그래서 막 한 판도 숨어서도 연습을 하더라고 보니까. 자, 두 팀의 마지막 대결입니다. 송하영 대 가연. 자, 탐색전. 자, 힘싸움이 들어갔죠. 자, 돌아요. 돌죠. 네, 조금 더 숙여주는 게 유리한데. 그렇죠. 좀 더 숙여주면은. 아, 네. 가연 선수가 힘이 좋은데요. 힘이 좋습니다. 네, 가연 힘이 좋아요. 송하영 선수가 지금 힘을 빼고 힘이 좀 풀리고 있는데요. 가연 선수가 아주 안정적입니다.